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때문에 나왔느냐? 여러분 기다리기 힘들죠? 6월에 존버의 계절, 기다림의 계절. 저도 힘듭니다. 빨리 7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근에 저한테 견적 물어보시는 대부분의 그 시청자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지 말고, 아니면 뭐 지금 쓰는 컴퓨터가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7월달 보고 사자. 존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저는 판매업에 있으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컴퓨터를 안 사면 뭐다? 예, 그다지 그냥 공치는 거예요. 공치는 건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존버를 하려고 해요. 아, 물론 당장 급해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유저들이 존버를 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100만원대 이하 견적을 내신 분들은 그냥 사세요. 존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제 5월 견적 보고 오신 분, 지금 신제품 나왔는 게 9700F 노멀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5월 견적 그대로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5월 견적에서 요 100만원대 견적까지 한번 훑어보고 오세요. 네, 훑어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하 견적으로 뭐 제일 잘 뽑아봤자 사실 9400F에 2060 조합이 최고입니다. 뭐 낮출 거 낮춘다. 메인보드 진짜 H310 뭐 VD 플러스 쓰고 하고 SSD 용량 250GB로 낮추고 현금가로 하고 조립도 내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낮춰봤자 100만원 이하에 가장 좋은 거는 9400F에 2060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구입을 꺼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AMD 신형 CPU가 나온다. X570 메인보드에 새로운 기능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뭐 삼성 랜도 조만간 출시한다고 하던데 기본 클럭 3200인거 아니 뭐 인텔 CPU 가격이 내리지 않을까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7월달에 나비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 나비10이 2070을 대신해서 나오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나오지 않나요? 2070 성능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그거 반론 하나 드릴게요. 100이하는 왜 지금 사도 되느냐 하면은, 우선 100 이하 견적으로는 잘 보세요. 견적을 냈습니다. 이게 약 93만원 견적이에요. 여기서 뭐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려서 2060 정도까지 하면은 100만원 정도 되겠죠. 이 견적이고, 옆에 게 만약에 AMD 신제품 나왔을 때, 신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견적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3600이 잘 나와봤자 20만원 혹은 20만원 중반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3600, 4600X가 그럴 때 메인보드는 저렴하게 이제 박회포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 견적을 동일하게 짰다고 봅시다. 그럼 한 100만원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100만원 이하 견적으로는 인텔 대신 살 수 있는 AMD CPU가 3600하고 3600X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최대로 잡아봤자 2060이라는 거. 이거 이해가셨죠? 요거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3600을 쓰느냐 9400F를 쓰느냐 이게 나뉘어질 텐데, 사실 게이밍 용도에서는 3600과 9400F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없거나 9400이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3600 오버클럭하지 않는 이상. 이해하셨죠? 혹은 9400F가 3600에 비해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9400F로도 1660Ti는 병목이 아예 없고요. 2060 기준으로는 보통 9900K랑 비교해도 5% 정도밖에 성능 하락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9400F로도 1660Ti와 2060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작업을 하신다면 3600이나 3600X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게이밍 용도로 사신다고 생각했을 때 100 이하급은 그냥 지금 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3600B의 CPU는 7월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월달 좀 많이 늦어져서 나올 겁니다. 3400G나 3300G는요. 거기에다가 나비는 여러분이 어차피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안 나와요. 1660Ti 대신해서 나비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 때 저렴한 게이밍 PC나 아니면 가성비 게이밍 PC 혹은 사무용도 PC 뭐 30만원대, 40만원대, 뭐 60만원대 아니면 혹은 100만원대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세요. 그럼 100만원 이상 때는 왜 안되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00만원 이상 같은 경우 일단 2060급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쓸 수도 있고요.
뭐 12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아니면은 8700 이상급의 CPU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2060급 이상의 그래픽카드에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다. 130만원이라서. 그러면 나비 10 출시로 인해 기존 그래픽카드 가격이 다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2070이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요. 그리고 2070 Ti가 등록이 된다든지, 혹은 2070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나비 10과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든지, 혹은 나비 10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선택폭이 생겨요. 7월달 넘어가면은. 그래서 일단 그래픽카드에 조금 더 돈을 투자할 수 있다면은 사는 걸 유보해 두시는 거 좋습니다. 분명히 나비 10이 나오는 순간 엔비디아는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존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그래픽카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 8700급 이상의 CPU를 구매할 경우, 이 경우에는 신형 CPU 대안이 폭넓게 돼요. 3600부터 3900까지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3900X는 내가 보기에는 가격대가 60만원 중후반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1-20만원 추가한 걸 못 살 거고요. 저게 9400F가 20만원 하니까 적어도 40만원도 더 투자해야지 3900X를 살 수 있겠죠? 아니면 뭐 3800이나 3700을 본다 쳐도 적어도 20만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견적이 130쯤 되면은 3700이나 3800을 살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메인보드를 B450 같은 걸로 어느 정도 타입을 보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9700F가 등장했습니다. 가격은 대략 47만원이에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냐? 노멀 버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K버전이 아니라. 그래서 9700이나 9900 노멀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가격은 비쌀지언정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뭐 40만원 초 정도까지 9700F는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9900F가 나온다 쳤을 때 대충 한 50만원 정도까지 아니면 40만원 후반까지 떨어질 거예요. 제품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이시죠? K가 안 붙은 노멀 버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점에 45만 7천원이에요. 지금 인텔이 똥줄이 타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AMD 제품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제품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근데 인텔 자존심에 가격을 내리기에는 좀 그렇고, 여전히 수요는 있으니까 K버전 오버클럭 쓰실 분들, RGB 스태핑 나오면 오버클럭에 쓰실 분들 수요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기존 제품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아예 K를 떼버리고 오버클럭 불가능한 버전을 좀 더 싸게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9600 노멀이라든지 9900 노멀 같은 거요. 그래서 7월달 되면은 AMD를 살 수도 있고, AMD 신형 CPU 아니면은 앞으로 출시될 노멀 버전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인텔 CPU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더 투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어차피 7월 초까지 기다리게 되니까 3200램의 가격과 성능, 오버폭 등등을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00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기존에 CDI 2666램도 살 수 있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기다리는 겸 램도 선택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출시로 인한 기존 2세대 가격을 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 젠2가 출시되니까 젠플러스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700 가격이라든지 뭐 2600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소폭도 하락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저의 추론일 뿐이지만 타당한 거예요. 왜?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1000 시리즈가 2000 시리즈, 뭐 2700, 2600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했어요. AMD는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부족한 회사다 보니까 재고를 안고 있지 않을 거예요. 가격을 떨고 살아서 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새 제품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X570에 PCIe 4.0 이 신기술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사실 지금 적용되는 엔더2 SSD밖에 없긴 하지만, 여튼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액수가 130이 넘는다면은 저는 좀 더 기다리시고 7월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100만원 이하대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질러도 되는 타당한 이유, 존버에게는 존버에 대한 타당한 이유, 두 가지 이유를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AMD CPU의 성능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급하지 않으시다면 일단 7월 초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00만 이하 유저들은 바로 지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짧게나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만약에 내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밑에 리플 많이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며 오늘 짧게 하고 물러납니다. 다음번 영상은 M.2 SSD 스펙을 누가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고 신성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